진행하도록 하죠. 일단 돈좀 벌어가지고 폴란드 쳐야 되는데, 폴란드 칠수 있을지 모르겠다. 일단 동맹은 스웨덴. 스웨덴 쎌 텐데, 만약에 싸운다면. 스웨덴 상당히 쎌 텐데. 어? 뭐야 이거? 골드요? 골드 있네. 잠깐만, 골드 있었네. 뭐야 이거? 슬로바키아. 아, 슬로바키아 여기. 아, 헝가리 리트라. 금 있었어? 이좀 빨리 좀 말해야지. 아이씨, 나 참. 골드요, 골드. 오사카 침략. 보헤미아 관계도 떨어지네. 에이, 보헤미아 설마 저 이거 가지고 뭐 치진 않을 거예요. 폴란드 클라인 날 줄도 걸렸다. 아이씨. 에이, 됐어 이놈들아. 우리 폴란드님께서는, 아니 폴란드가 아니라 보헤미아님께서는 그렇게 쪼잔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됐고요. 일단 크림 땡기고 있고, 차 여기서 씹혀볼까? 수집하는 게더 많이 걸리는데? 수집합시다. 수집하는 게더 많이 걸리면. 군사 다 올리고, 빨리. 이거, 노예, 노, 어디, 뭐, 어딨어, 이거? 농노제 폐지 빨리 갑시다. 어, 미친. 누가 나한테 나 동문 파괴한 거야? 잠깐만. 키예브, 보헤미아, 모스크바. 어? 이 새끼 보소. 야, 싫으면 야, 오스트리아 잡아. 아니, 나 뭐나 했어? 갑자기. 갑자기 뜬금없이 뭐 동맹 파기래. 이 새끼가 미쳤구만. 야, 싫으면 말아, 씨. 너 말고 잡을 만한 나라 많아, 이놈들아, 씨. 리벡. 아니, 너무 뜬금없어가지고, 씨. 뜬금없네, 이거. 씨, 이거, 씨, 오스트리아 불러가지고 십자군 걸어야겠네, 이거. 나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난뭐 갑자기 누가 나 상대로 동맹 파괴한 나라가 있나 했는데 오스만 투르크가 동맹 파괴했네요. 역시 더러운 이씨 이교도 놈들. 씨, 내가 저놈들을 믿는 게 아니었어. 아, 돈 없는데? 잠깐만요. 받을 만한 게 기부금 받을 수 있네. 받고 카드 돌려막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미카에 날라갔네? 개종 다 됐고요. 돈도 이제 여유 있으니까 좋은 거 쓸까요? 불만도 좋은가? 반값 쓰고. 초밥만 구축. 종교 반점 안 합니다. 안 사요, 안 사. 됐고요. 테크 올렸고. 행정. 행정. 군사 집중할까요? 일단은 쓰지 말고. 뭐 좋은 애 없어? 여왕에서 내려왔네. 방랑시 안정도 감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첩보한 구출. 아, 첩보한 구출만 주고 있어요, 씨. 지지 요청. 행정 받고요. 뭐 무리해서 땅 줘가지고 뭐 받지 말고 행정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받고 코사크 명부 확장 굳이 할 필요 없고 이거 받고 지휘허 간 다음에 군사력 받으면 놔두면 올라가요. 그리고 장군 스탯이 2231 스탯은 괜찮네. 2231은 나쁘진 않긴 한데요. 공성 하나 박혀서 그나마 다행이다. 일단 첩보만 구축 필요 없고요. 아, 얘네들 쓸까? 이렇게 뜰것 같은데. 아, 얘밖에 안 나온다. 그냥 얘랑 쓰자. 얘 말고 다른 애가 안 나오네요. 질다 찍고 귤 뻥튀기 하고
폴란드 동맹, 스웨덴, 스웨덴밖에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스웨덴도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스웨덴 한번 군사력 좀 봐볼까요? 스웨덴 26,000. 또 스웨덴 같은 보병이 워낙 세다 보니까 행정, 방어, 무역, 보병 전체 플러스 20 있다 보니까 굳이 뭐 군사 관련된 이념을 찍을 필요는 없죠. 쟤네들은 부러운 놈들. 씨. 폴란드 휴전이 언제까지죠? 폴란드 휴전이 왈라케 61년 오스만 투르크 통수 때려가지고, 아이씨, 오스만 투르크 불러가지고 전쟁 나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겠네. 씨. 규율 좋은 거 받을까? 오투캅 유지비 풀하고 하면 될래나 모르겠다. 일단 경제적인 여유 있으니까 용병 하나씩 뽑아. 에이, 보병 하나 뽑자. 그냥 12-5-1 갑시다. 됐고, 라이벌 밀란 덤벼기놈아. 이씨 밀란이죠. 하미 뭐 딴 나라도 아니고 밀란 따위가 나한테 뭘 까무지러 해. 티니스 틀렘센이고 밀란 됐고, 프랑스 동맹 안 봐주고요. 리벡 관계를 개선했는데 33-50 안되고, 브란덴부르크 보헤미아 라이벌이어서 안되고, 덴마크는 스웨덴한테 밀리고 있고, 대영제국은 모스크바 동맹이라서 안되네. 티니스 이슬람 국가고, 모로코 스페인 딱히 할 만한 나라가 없네. 딱히 할 만한 나라가 없네. 요새와 노력 영웅적인 이벤트이기 때문에 저건 올립시다. 여기 요새 방어도 올라갔죠. 0.2 조금만 투자합시다. 조금만. 그만 투자합시다. 인플 올라가면 좀 곤란하거든요. 저희의 수입 대비, 지금 수입 대비 금광 수입이 좀 많기 때문에 인플이 그만큼 올라가네요. 스웨덴, 오스만, 대중교회의 건의 받고, 한정도 받자. 4-5-1 왕 카라고 풀까? 위실이 50도 하시면 좀 곤란한데, 아, 그냥 씁시다. 위신 50도 하시면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왕정으로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못하는 상태인데 지금. 잠깐만요, 지금 어떻게 됐어? 전쟁 제노아. 아씨, 뭐나 했어. 됐고요. 용병 교육 필요 없고, 해안 포격 우리 해군이 없어요. 영광스러운 계정. 이거 해야 되는데 나쁘지 않대 저거. 요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란드 요새, 아, 다 올려놨네. 폴란드 리투아니아 휴전 끝났는데, 스웨덴 리부아니아 러시아 만들었네? 러시아 대출 무서워. 러시아 대출 장난 아닌데? 보헤미아, 잠깐, 리투아니아 군대 많이 나오잖아. 리투아니아 4만 야, 차라리 폴란드가 난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조심해야겠어요. 일단 폴란드 저기 있죠. 폴란드 후사로 올렸기 때문에, 후사로 올라갔지. 후사로 기병됐고. 기병 공격 3퍼 조심해야 됩니다. 저거 뺑소니 나오면 이제 큰일 납니다. 이제 군사 날라가요 그냥. 야, 이거 먹고
마인츠랑 스웨덴 동맹 체결했고요. 오스만 슈트르크 시절 끝났고 군대 막 뽑는데 무서운 놈들 씨. 빨리 우리 귀를 올려야 돼. 우리 미카엘, 우리 성 미카엘님의 권위로 잠깐 올라가자. 갈 수 있지. 아, 제발 털리지 말기를. 미카엘, 미카엘, 미카엘. 됐고요. 넌 뒤졌다 이제. 무직 무기 품질 표준화 이 120 미카엘 받아들였고요. 딱 걸렸어 이 씨애기. 이놈. 제발. 아하, 너와 나의 차이다. 2.1 1.5 차이 보소. 야, 이 정도면 원주민 때려잡는 정도인데. 야, 이거 한 번에 역전해버리죠 여러분. 됐습니다. 됐어 됐어 이제. 아, 역시 이제 고정규율 120 찍었습니다 여러분. 고정규율 120이면 든든합니다. 일단 여유로워요. 여유롭고 오스만 투르크도 뭐 별로 두렵지 않은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우리가 군사 좀 더 많이 뽑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이제 이제 농노제가 폐지됐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올라갈 거예요. 농노제 폐지 플러스 20% 아주 좋아요. 군대 개선, 군사비용 떨어지고요. 땅 좀 많이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지가 뭔데 여기 왜 처먹어? 아, 저기 털렸어, 이 씨. 보이면 설마 지진 않겠지, 어, 그래. 아이, 저기 공성해야 되네. 아이씨, 아이씨, 왜 빠졌지, 내가? 아, 공성을 놔두고요. 얘 도와줍시다. 여기 수도 먹을 수 있게. 뭐야, 잠깐만. 스웨덴 왜 저기 있냐? 아, 저 미친놈, 잠깐만요.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게 뭐야. 너 집에 못 간다, 이놈아. 야, 출근 없어, 여기, 씨, 이놈아.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거 뭐야. 출근은 요난강이다, 이놈아. 23점. 아, 수도 못 먹었어? 저기 어떻게 건너왔대 여기? 뭐 오스만 투르크 뭐 러시안 통일권 안 줄 거고 당연히 나 내 동맹이라서 올 방법이 여기 아니면 여긴데. 아, 더럽게 약하네 보헤미아. 이놈 지금 후송하러 온 거 보소. 딱 걸렸어, 씨. 이 새끼 어디 후송질이여, 여기. 야, 뒤져라, 씨. 감히 스웨덴 따위가, 씨. 내가 후사르 그 이상이다, 이놈아. 야, 92% 공성 진짜 못하긴 한다. 그리고 농지 딱 걸렸어 이놈. 오, 잠깐만, 깜짝이야, 씨. 딱 여기만 먹으면 되겠네. 코빙 왜 이렇게 비싸, 씨. 별것도 아닌 지역인데.
열광 됐네요. 위신 풀 드디어 야 위신 드디어 플러스다 플러스 와 진짜 리투아니아 요새 비활성화 시키고요 대출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임이 왜 관계도가 이렇게 낮냐? 설마 내 등에 칼을 꼽진 않겠지. 오스만 빡쳤죠 지금. 네가 나 상대로 전쟁 선포할 수 있을래? 뭐야 씨 깜짝이야. 얘 어딨지? 얘 동맹 어디였지? 얘 프로빈스 땅 하나짜리 국가 아닌가 얘? 얘 이거 저 네덜란드 쪽에 있던데? 어딨어? 아우 얘, 야 얘 많이 컸네. 야, 프로빈스 4개야 4개. 얘 원래 프로빈스 하나로 시작하거든요. 프로빈스가 4개네 4개. 와 오스만이 시리반 치러 갔고요. 시리반이 좀 있으면 러시아는 오스만 투가 국경 맞춰야 되겠는데. 됐고 테크트리 13택 올리고 주철 대포 행정 위신으로 때우고. 아 위신은 오랜만에 다시 플러스 찍었는데 마이너스 됐네 씨. 수도 0.27씩 올라가고 있고 금광 좀 만들까요? 러시아 뭐 따라 우리가 여기 먹었던데 다 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주 만들고 리투아니아 폴란드 러시아 전쟁 끝나면 불러드릴까요? 어차피 키예브 키워야 되는데 잠깐만요. 화약장 떨궈야 되네. 인력이 없어가지고 내전 올라가라네요. 겸손한 제안. 특정 계층의 어린 남자들 사이에서 피할 수 없는 결혼 때문에 와 밖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것이 드문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연이라는 것을 불가피합니다. 지금 외국의 지도자는 오랜 시간 동안 그의 결혼을 미루고 있었고 그의 왕자는 아직은 계속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왕족끼리 인연을 맺는 게 최고의 시기입니다. 누구 밀란? 밀란이랑 왜 왕씨 그러네? 적이잖아 우리. 우리가 씨 얼마나 씨 잘해주려고 관계도 개선까지 했는데 이놈이 저를 라이브 지정해줬어요. 80% 확률로 외국에서 온 장미 이벤트, 아니 가시 이벤트가 터지는데 아 가시 딱 봐도 느낌이 안 좋은데 아 20% 확률을 믿어야 되나 이걸? 20% 확률이면 그다지 높은 게 아니다 보니까 아 이거 어떡하냐 이거. 행정 한번 봐볼게요 궁금하니까. 어? 왕실 이런 데인데? 아니 젠장할? 키예브, 보헤미아, 오스트리아, 러시아. 이 좋아야 되는 거야? 슬퍼야 되는 거야? 씨. 대출 갚고요. 건물. 육군 건물 올. 딱히 효율이 높은 데가 없어요. 씨. 조선소 필요 없고요. 성체, 공장제 숭업은 아직 1650년 멀었죠. 아이 실수로 올렸다. 아 그냥 올려 씨 얼마 된다고. 러시아 명분 보소. 러시아 클라이밍 어떻게 된 거야? 와. 야 스파시바 형 클래스 보소. 야 진짜 대단한데. 야 다 지땅이요. 야 이거. 우리 국가 옆에 있으면 다 지탕이야. 어리석은 많이 들어본 소리 같은데. 어쨌든 보혈의 권력 스태 됐고요. 육군 병향해질 필요 없는데. 개종. 폴란드 민족주의자 몇 년 터지죠? 22년대 유지 풀하도록 하겠습니다. 풀하고 좋은가? 좀 비싼 거 없나? 요새 방어 필요 없고
아하이씨 샹. 아 쥐를 밟았어. 어 근데 이겼어? 21년 20몇 년에 터지는 거 그거 잡았냐? 와 대단하다. 역시 나다. 야 역시 나다. 됐고 인력. 아 이거 더럽게 많이 날라갔네. 근데 채용 가능하게 이탈리아 과학기술자 돈을 써가지고 군사력 간사히 받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군사력 넘쳐나니까 현재 질 경제 방어 찍었죠. 군산 더 이상 그만 찍고 영양 찍어야 되는데 여기서 평판이나 받을까? 코어 바뀌었고 평판 좋은 거 쓰도록 하겠습니다. 슬로버야, 폴란드. 폴란드 문화 받아드립시다. 아이고, 준아. 와! 제발 사원, 사원을 받았습니다. 그딴 이벤트만 안 뜨면 됩니다. 그딴 이벤트 뜨기만 해봐라, 씨. 진짜. 화낼 거야. 좋아요. 아, 여기 줌 만들면 안 돼요. 여기 금광이기 때문에. 테크 보소 장난 아닌데? 보헤미아 오고 러시아 정도 와야 돼요 최소. 러시아 뭐 빚이 저렇게 많아 이놈아. 야 그럼 칠 수가 없잖아. 야 보헤미아, 보헤미아만으로 부족한데. 호이 올라가고 오스티. 아씨 내가 귤이 높아가지고 잡긴 하는데, 아, 그래도 아프다. 인력 소모 장난 아니네요. 키에브 언제 키워, 이거? 생선 가격. 우리 생선 별로 안 나와요. 아, 스웨덴, 리투아니아, 디민마르츠, 농민의 국가. 오스트리아 왕실을 해주도록 하고요. 아, 밀란 왕실은 왜 됐냐, 이씨. 외교 관계 아깝게. 라이벌 스웨덴이지? 오스만 일단 리투아니아 빼고 무역의 나라 리벡. 리벡 한 40터가 벌릴 것 같은데 프로빈스 확장한 거 보면 40더 벌 것 같다. 리벡 25터가 왜 이렇게 돈을 못 벌지? 이 정도 확장인. 아 함부르크 얘네들 안 먹었구나. 함부르크가 무역 중심지 있거든요. 함부르크 무역 중심지 있고 여기 무역 중심지 있죠. 저기 못 먹으면 뭐 돈 안 벌려요. 아무리 리벡이 상인공화정 맞죠? 13택 나토도 잘 올라가는데 군사력 쓰기 아깝다 조금. 정통성도 높고 조세 건물 어 여기 보스니아 주 안 만들었네요. 400? 400 넘었다. 리벡 동맹 광역 터지지 않나? 아씨 키에브 합병할 수도 없고 이거. 아 리투아니아 치려고 지금 놔둔긴 했는데 아, 저걸 그렇다고 우리가 리투아니아 치기에는 지금 너무 힘이 빠지거든요. 또 러시아는 뭐 빚이 더럽게 많대. 빚이 4,000두카시야 4,000두카. 오스만 92두카 돈 잘 버네. 군사 10만 헝가리 언제 합병하냐? 합병할 거면 빨리 좀 해라 이놈아. 광기력에서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낫다. 유럽 비보의 감소. 러시아한테 좋은 이벤트 터졌네요.
야, 800이 무슨 강아지 이름도 아니고, 씨. 뭐야? 아. 동방종교로 광신도? 동방종교회잖아. 나 또 그냥. 굳이 저거 잡아줄 필요는 없죠. 동방종교 믿고 있는데 왜 동방종교 광신도가 터졌대? 됐고, 좋은 조언가. 이거랑 쓸까? 비싼 거? 여유도 있는데? 인풀. 잡았네. 와, 저거 잡았어. 그래도. 코사크 침략. 위신 감사합니다. 아, 제가 왕국 좀 만들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언제까지 공국이야, 왈라키야. 딴 거 필요 없고, 여기만 클라인 날죠. 여기 두 지역 클라인 날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오스트리아랑 러시안 불러야 되는데, 싸울 거면. 오스트리아 호위만 있으면 오고, 러시아도 호위만 있으면 온단 말이에요. 별로 지금 3.9, 1.8. 아, 약하긴 하다, 확실히. 확실히 약하긴 한데. 13태 걸렸네. 보헤미아 오고, 폴란드 오고. 와, 진짜. 어, 뭐, 너무 센데, 이거? 리투안이 혼자서 4만 나오는 거 붙였죠. 5만이 넘네, 이제, 씨. 와, 드럽게 세네, 이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생산기술 항상 감사합니다. 행정 감사히 받도록 하고요. 아, 대출을 땡겨가지고 할까, 이거? 유지 완전히 떨구고, 돈 좀 모은 다음에. 여기도 인쇄수 받으셨네. 권위, 안정도. 안정도 주세요. 그리고, 이제 받을 수 있나, 이제? 아무리 귤 120이라 해도 나보다 군사력이 두 배면 힘든데, 두 배 이상이면. 놔두면 올라가요, 성직자. 돈 좀. 기부금. 시민. 제가 프로빈스 하나만 맞고 루마니아 빨리 만들자. 돈 받고. 동맹 점점 많아지고 있어. 인력 많이 채우고 있긴 해요. 많이 차고 있긴 한데, 다음 인연 또 군사 찍어야겠는데. 아, 군사 못 찍지, 이제. 어떡하지, 이제. 최소 오스트리아 정도만 부르자, 오스트리아. 아, 러시아도 부르고 싶은데. 러시아 빚 저 평생 못 갚을 것 같거든요. 아, 무슨 빚이 저렇게 많아. 말도 안 돼. 빚이 무슨, 씨, 진짜. 러시아 도대체 얼마 벌어? 러시아. 59투카. 야, 땅이 저렇게 큰데 59투카 버니? 62카밖에 못 벌어? 와, 쟤도 심각하구만, 씨. 땅은 거의 오스만이랑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문화적 불안정. 이놈들도 뭐야. 야, 잡아드려, 씨. 종전쟁 언제 터지나요? 러시아 들어갔고, 오스만 들어갔고, 프랑스 들어갔고, 브란덴, 보헤미아. 야, 딱 봐도 카톨릭 쪽이 많아 보이는데, 리투안이 들어가. 야, 딱 봐도 카톨릭이 이겼다, 이거. 뭐 굳이 딱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저거는. 스페인이 개신교에 들어가면 모를까. 근데 스페인이 굳이 개신교 쪽에 들어갈 필요는 없거든요, 보면. 왜냐, 지금 잉글랜드랑 동맹이지.
잉글랜드 동맹이고 그리고 스페인이 국교가 카톨릭인데 굳이 개신교 진영이 들어갈 필요가 있으려나? 진짜 뭐 스페인이 잉글랜드를 적으로 만들고 싶지 않는 이상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외교는 진짜 포인트 안 쌓인다. 돈 거의 다 모았죠? 얼마? 734두칸 포인트 한꺼번에 모은 다음에 스택을 쫙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얘는 또. 야 덤벼. 야 덤비고 싶으면 덤벼 이놈아. 해안가. 어! 잠깐만. 아이씨 나폴리 맞다. 교황님도 칠 수 있는데 절대 못 이겨요 저희. 베니스 오스트리아 지금 오스트리아 군사력 68,000, 67,000, 66,000 나오네. 66,000. 나랑 오스트리아랑 러시아랑 오면 충분히 이길 것 같은데. 금방 퍼지고 있죠. 대출 하나만 땡기고 테크 올릴까? 개종. 와, 아 깜짝이야 오스만 아니구나. 나 깜짝이야 오스만 동맹인 줄. 어, 뭐야? 오스만이 왜 오냐? 오스만이 독립 보장해줬네요. 야, 그럼 폴란드나 쳐야지. 보헤미아, 보헤미아 동맹 파괴해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헤미아 라이벌 지정할 거야. 차라리 밀란 빼고. 찰떡궁합, 기술 평판, 반값? 평판 반값이라 써? 오스트리아, 스위스, 교황령 콜? 심심한데 내 호이나 올립시로 올리러 갑시다. 교황령 상대나 할까? 인력도 넘쳐나는데? 어차피 7나라가 폴란드랑 리투아니아 빼고 없기 때문에. 누구도 일하기 싫습니다. 나도 일하기 싫어 이놈들아. 누군 일하고 싶냐 이놈들아. 모든 인의 바람 아닙니까 일하기 싫은 거. 일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세계에서. 이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 이놈들. 이씨 나도 집에서 놀고 싶지 이놈들아. 근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하는 거야. 됐고요. 일단 공성하면서 올라갑시다. 호이나 올리고 14택 찍었네요. 덤벼 이놈아. 진짜 귤 뻥튀기 해놨다 이거만. 스웨덴 끝났고요. 어우씨 잠깐만요. 덤벼 이놈아 한번 봐볼까요? 우리 교황님 얼마나 세신지 한번 봐볼까? 이 교황 따위가 별것도 없네. 야 꺼져 이놈아 이씨. 교황 뭐 안 보이냐 이거. 교황 별거 없구만. 이렇게 교황령 상대로 클라인 좀 날조할 걸 그랬나? 잠깐만 교황령 동맹 많이 파기됐네. 클라인 날조 하나 하자. 나중에 우리가 먹게. 이탈리아도 먹어. 으씨 미친. 나치로 오진 않네요. 됐다. 외교, 행정, 군사. 드디어 찍었네, 씨. 찍을 거면 행정, 아, 행정 찍어야 돼? 종교, 행정. 와, 다 애매모한데. 종교 갈까요? 종교, 데우스 볼트 믿고 종교 갈까? 아니면, 오스만 치, 굳이, 오스만, 굳이 오스만 치겠다고. 동방 종교가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종교도 나쁘지 않게 하는데. 행정. 행정 가자, 야, 씨. 굳이 뭐 종교까지 찍어가지고. 또 상대가 오스만인데 단타로 빨리 끝내야 돼, 오스만 같은 경우에는. 종교 찍었다가 만약에 개고생할 수도 있거든요. 오스만은 빨리 때리고 빨리 빠져야 되기 때문에.
피는 채 먹었고. 행정 올립시다. 어차피 우리 땅 줄 것도 아닌데 뭐 오스트리아가. 안정도 위신이. 아 위신. 아 위신 좀 올리자 이놈들아. 위신 좀 모두. 됐고. 3자의 종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돈도 있는데 개종이나 하도록 하죠. 나 호위 몇이야? 25. 크, 제가 열심히 싸웠죠 제가. 덤벼 이놈아. 호위 좀 주게. 호위 좀 받게. 산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들어갑시다. 중산주의야 이씨. 우회 장군 지원 행정 독점권 승인 외교 받고 코사크는 굳이 받을 필요는 없어요. 외교택 드디어 찍네. 에휴. 어 공성 다 했네. 불만도 위신. 아 이온이야? 이온 스탯 이 사이. 아 잠깐만 후이저 스탯 너무 좋긴 한데 연세가 좀 있다. 야 이온해. 이혼하고 싶으면 해야지 뭐. 스위스야? 야 전쟁 끝났다. 야 빠지자. 돈 받았네요. 호의 18 받았네요. 권위 돈. 권위 받아요. 내가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야 교황령까지. 교황령이 지금 개신교에 막 들어오네. 됐고. 포병 4연대씩 뽑도록 하겠습니다. 돈 좀 모은 다음에. 적자야 왜. 골드 12컷. 와 역시 골드다. 골드 12컷 버는데도 적자야? 야 하긴 비싼 조건 쓰고 있는데 적자가 아닌 게 더 이상하지 뭐. 개종 됐고요. 개종되면 위신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휴, 우리가 지금 루마니아 만드는 것보다 씨, 왕국 만드는 게 더 힘들겠다 이거. 포병 두 개만 더 뽑고. 러시아, 러시아, 참아, 참아. 설마 우리 러시아 형이 우리 건들겠어? 저 믿습니다. 설마 러시아가 우리 건들지 않을 거라고. 러시아 동맹 파괴하면 좀 곤란한데. 잠깐만요. 오스만. 치러 가면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호유 벌써, 아, 호유 얻었지, 아까 전에. 러시아. 2002가. 어, 대출 조금씩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뭐, 러시아 불러가지고 여기 먹으면 루마니 금방 만들겠네. 네, 일단 유파이브 서비스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 다음에 러시아는 오스트리아 불러가지고 오스만 트루크 침공 가능하겠는데 이거?